딱 하나만 색깔. 반짝 거리도 사야 돼요. 회사에 없어가지고 집에 있어서 작은 거 2,000원짜리는 사면 딱 5,000원이니까 그걸로 사면 되겠죠? 힘들다. 아 이거 너무 짱인데? 아 이거 너무 침실 세금도 거실도 있고 일단은 반짝 거리 하루 제가 과일 사기에는 브로서리 마켓이라 비싼 거 따로 있는 데가 있어. 한치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13분 없지만 저렇게도 5,000원짜리라 그런가 털론다는 거니까 털이 엄청 날라있네. 일단은 청소하시는 건 힘들어서 내가 청소하는 거 아니라 오래는 안 되는데 장난 아니네. 온통 하지도 않으시다 보면 이만큼 무섭게 온통 안 사. 눈코입 만들려고 10개 키우고 만드는 큰 장소 2,000원 생각보다 비쌌다. 힘들었다. 하들과 함께는 집게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들과 이건 요즘 안겨 집게 만드는 생각 나무 집게 가져가야지. 이건 따로 이거 스포이면 안 되는 김치도 없어. 선정해줬어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기대하고 구매해온 제 어릴 때 꿈이 뭐였나 소리나는 장난감을 갖고 싶다 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샀지만 이제는 후원이 받을 수 있답니다. 짜라란 백화 소리가 나는 쿠킹소리 세트입니다. 짜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불빛이 안 들어와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어. 원래서 이렇게 중 댕긴 다음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딱 예쁘게 생겼죠. 가격은 5,000원이고요 불빛과 소리 무려 소리랑 불빛이 나고 오브도 오픈되고 환풍기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보호세트가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았어요. 다이소리 원 보호세트가 3개가 4개가 있었는데 한눈에는 딱 보기 좋고 사례 소리까지 사다 소리도 건전지도 리얼한 가스레인지 경운 소리랑 맛있는 보글보글 소리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렇다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비싸니까 환풍기까지 돌아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오븐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좋은 장난감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니 전 정말 행운입니다. 다이소 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요새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보시겠네요. 이런 라이브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내가 직원들도 이거 샀을까. 내가 따로 그로서리 마켓이나 실바니안 비싼 장난감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제 베이커리 장난감 다리 빼봤지만 이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기다려 채널 편집 시켜 주세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돼요. 대박. 접이식인지 몰랐는데
여기 테이프도 붙어있는데 잘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고장나는 건가 봐요. 하나만 쓸 수 있잖아. 그쵸? 떨어지지 잘 안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 잘 안 떨어져. 어차피 잘 안 떨어지는데 테이프 필요 없어. 그리고 오븐이 열린다고 했죠. 어떻게 열리나 볼까요? 너무 예쁜데? 대박. 하트도 이렇게 있고, 버튼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 돌아가나? 아, 안 돌아가. 아직 안 돌아가네. 선풍기 안에서 돌아간다 했을 때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근데 너무 좋은데? 소리지. 그러니까 폴리버켓 느낌이 나서 좋아요. 그러니까 3인치 어떻게 키는 거지? 설명서가 좀 없는 게 조금 하는데.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물건들이겠죠? 몸통도 아이씨 쓰레기 물품들을 보면 아이 쓰레기 자꾸 떨어져 물품들을 보면 요거는 이야 구매하긴 하 모든 장난감 짜자잔짠 보는 이건 뭘까요? 보라색 당근? 변종인데 곰팡이 변인데요? 그리고 곰팡이 변인데 이거 토마토인가요? 토마토 소스? 오 귀여워 베지테리어블 오일 토마토 오일인가봐요 토마토 오일에 시칼도 있어요 미니미니의 귀여워 이거? 이거는 뭐죠? 안에 뭘 넣을 수 있나 본데 누들 연이에요 연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퀄리티 마음에 드는데? 미쳤는데? 나 이거 좀 짱편인데 스위트 베이커 이? 스위트 베이커인데 테이프가 조금 틀어져 있다 스위트 베이커리 화면이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얘는 콩나물 같은 건가 봐 근데 콩나물 같은 건가 봐요 반말한데 이렇게 하는 건가 씨푸드 아 해물인가 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리긴 열릴 것 같거든요 이게 돌리면 열리는 건가? 뭔가 뚜껑과 그게 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아 됐다 아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뚝 하고 누르면 들어가는 이런 장난감이었어요 시푸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양도 이쁘지 않아요 다만 스티커가 약간 좀 떨어져서 말랑하는 것도 좀 있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 이 정도면 뭐 퀄리티에 말 다한 거 아니니까 자꾸 화면에 자꾸 초점이 나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거 요것만 해도 벌써 뭐 3,000원 넘게 되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뾱 하고 뽑는 것 같은데 위아래로 블랙페퍼 후추인가 봅니다 후추 디자인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냐고 사기야 완전 뭐 냄비 종료한 냄비 뚜껑 분리 안 되나요? 후드라 써있어요 스티커에 근데 안 열어 분해 안 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내가 문 여는 걸 수도 열린다 했는데 아니 열려요 대박 물건 넣을 수 있겠네 면 넣으면 넣어 면 넣으면 넣어 이대로 넣어 이 포장지체로 넣으면 웃기겠는데 원래 안 끼는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면 웃기지 않을까 근데 약간 빈티지 스타일 안 들어가 빈티지 스타일 뚜껑 보라색에 노란색 좋아 난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안에 당근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가, 딱 들어가. 당근 넣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라색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을 넣고, 다쳐라 참깨. 언제적 다쳐라 참깨인가? 할머니야, 할머니. 이 가운데는 보이라고 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여기에 넣고, 이제 이 프라이팬이거든요. 프라이팬도 보라색이라 이뻐요. 노란 뚜껑이 심지어 얘는 색깔이 반대로 됐는데 너무 색조합이 이뻐요. 아, 색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뚜껑도 이렇게 있어요. 아, 보통 이렇게 요리 장난감 뚜껑이 항상 없어서 짜증났는데 뚜껑이 있어요. 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는 빵인가? 토마토인가요? 노란 토마토가 있죠 세상에.
계란. 계란 후라이 먹으러 있는 건가 봐. 너무 귀엽다. 여기다 케이크 갖고 붙여서 머리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베이커리인가 보다. 베이커리. 근데 이걸 또 어떡하라고 주는 거지?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스위트 식탁인가요? 식탁? 스파이시 매운 불닭. 너무 귀엽다 진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끼워놓는 것처럼 생겼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쉬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라고 적혀있고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리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열어가지고 뭘 넣고 싶은데 힘이 없어. 됐다. 힘들어. 이 블랙페퍼를 넣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괜히 넣었네. 되게 힘들어요. 넣는 건 되게 힘들어. 넣는 건 되게 힘든데 넣는 건 쉽네요. 그래 넣는 것도 쉽겠는데 만들어야지 애들이 갖고 노는 건데. 그리고 명예변이에도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아니 다 상다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거 스위트 이게 딸기랑 사탕 그려져 있는데 되게 귀여워. 이거 또 열어가지고 오븐 열어서 넣을 수 있는 토마토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면 딱일 것 같거든요. 딱이네. 그리고 아까 우리 후라이팬에도 열어가지고 야 올려라 참깨 넣어놓고 계란 같이 넣어. 딱 맞을 거야. 그래도 맞아요. 딱이에요. 눈하고 계란은 같이 먹어야 맛이지. 사실 좀 그렇게 먹지 않는데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네 망상. 아 그냥 제 마음대로 꺼내고 반대로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먹지 않겠지만 나머지 소품은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머니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배 아파요. 그 배는 아무리 참을 수 없다더니 이게 지금 저 장난감만 아니 안 되는 게 조금이라면 애들한테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놔야지 나중에 만들 게 있어가지고 빼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은근 금방 쳤어요. 미니어처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귀여워. 아이고 배 아프다. 화장실 갔다 와도 배 아프네. 소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요.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아직 안 맞는데 이게 약간 수평이 안 되고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이뻤을 텐데 아래 방석에가 있어서 조금 준수평적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수평을 맞추는 노력을 했습니다. 선풍이 이렇게 해서 더워요. 이게 건전지가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또 분해를 해야 되네요. 저는 이제 이 분해에 맛이 드는 사람이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잘 안 돼갖고 저는 이 드라이버 지쳤어요. 이 드라이버가 들어간다면 가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를 저는 굳이 안 풀어요. 그냥 일단은 꼬개거든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과일을 먹고 짜는 걸 먹고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지거든요. 이 상태가 너무 뿡해요. 저는 되게 위험한 방법인데 어린이분들은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 새벽에 아닌데 시끄러울 텐데 와 부서지죠. 금방 부서졌잖아. 이렇게 하면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장난감 많이 사용합니다. 무식한 방법인데 아니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짤려 나갔을 때 그냥 다시 끼우면 되거든요.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않아. 그쵸? 깔끔하죠.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난감 사용하고 심지어 비싼 장난감도 10만원 넘는 장난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게 무지가 방법인데 아 나처럼 드라이버를 많이 안 쓰는 유튜버는 없을까. 유튜버는 제가 생각해도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해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넣어. 에이 빠져 빠지라고 나에게 빠져. 재미없어. 근데 이건 조금 덜 부서졌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라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밑에까지 부러져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에다 집어넣으면
구조라서 괜히 닫았네. 에이 이런. 꺼내기 힘들어. 밑에도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야 잘 열리네. 어쨌든 열어서 억지로 열어봅시다. 꽁차꽁차 열심히 여는 거야. 어쨌든 열리긴 열리겠지. 아 힘들었다. 열렸다. 이것 때문에 안 열렸나 봐. 밑에가 잘라내 버릴까요? 부셔는데 잘리긴 하려나? 어, 잘립니다. 밑에 잘라냅시다. 얘 때문에 잘 안 다친다고. 됐어요. 원래 이 고정해주는 역할인데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잘 빠지겠죠, 이제? 그래도 안 빠지나? 그래도 안 빠지면 안 되는데? 아까보다는 이렇게 빼기 쉬워졌어. 이거 어쩔 수 없다. 가위로 갖다 대고 빼야 되겠는데요? 잘 빠질 것 같아. 아까 그 밑에 잘라내가지고. 진짜 잘 빠지죠, 이렇게. 그래도 제가 안 쓰는. 남아있는 안 되는 눈들기다 모아놨어요. 소품을 같이 해가지고 오비치 소품 하나 두개 아니 하나 정도에다가 집게걸이 그다음에 예술걸이 안쓰는 랜 랜도 팔파츠 먼지 제거하고 AA 사이즈인가 AA 사이즈인가 보면 AA 사이즈로 넣으래요. 얘가 AA 사이즈 맞겠죠? 제가 흔히 쓰는 건 AA 사이즈. 그쵸? 조그만한 거니까 맞나봐요. 안 쓰던 거. 건전지 잡아먹는 괴물 다이소. 하지만 저는 오늘 건전지 오늘 그 뭐야 건전지를 많이 쓰게 하는 이 악마들에게서 저의 건전지 바치겠습니다. 영혼을 바친 나에게. 시끄러운 보글보글 소리를 좀. 됐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보글보글 소리 시끄러워. 이거 나왔어. 그래도 못해. 보글보글 소리네. 여기 끄는 거 같은데 시끄러운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멈췄으면 좋겠어. 좋긴 한데 시끄러워. 자동 멈췄어. 다행이다. 어, 너무 시끄러워. 이 새벽에는 쓰기 힘들. 제가 원하는 보글보글보글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워. 그냥 듣기 싫은데 갑자기 평점이 확 낮아지는데? 근데 좋은 점은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뿅하고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안에 담겨 들어있던 게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안에 큰 건데도 좋았어요 그건. 그리고 여기는 보글보글 소리가 여기도 은근 괜찮다. 여기는 시끄럽다 따발처 소리 같다. 여기 안 된다. 이 두 가지 기능밖에 없나. 근데 건전지 왜 필요한 거야? 쓸데없는데? 아니 환풍기도 건전지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 약간 속은 느낌? 그래도 나름 잘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소리나는 장난감 갖고 싶었는데 이제 충족감은 5,000원 정도?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소 제품으로는 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았나. 근데 나름 디자인도 괜찮아요. 분홍, 연분홍에 하늘색에 분홍, 찐분홍에 약간 폴리포켓 스타일의 디자인. 저는 5점 만점에 4.2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귀엽고 이쁘장한 그걸 해갖고 근데 이게 랜도나 오비치 같은 애들 올려서 인형 꾸며주는 데도 좋으니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분해가 되는 닌텐도 스위치만 이렇게 막 분해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부피 차지를 조금 많이 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나름 괜찮지 않았나. 가성비는 갑이다. 그리고 안 부러지게 이렇게 세로로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파우치에. 그쵸? 너무 장난감이 많은데? 들어가나? 들어간다. 억지로 밀어놓으면 들어가나? 아, 시끄러워. 잘못 왔어. 건전지 빼놔야겠는데?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다 밀어내려. 어깨가 가자. 이게 물건이 나오겠죠? 안에 소품과 정리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네요. 미니어처 소품들을 정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주걱 두 개, 머리카락 빼내기. 나중에 자꾸 이거 계속 올리면 그냥 건전지를 아예 빼버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빠진 거 없겠죠? 어, 요것들 있네. 마감빵. 나름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괜찮고.
장창 땀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인형을 만들려고 제가 몸통이랑 귀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어요. 건전지랑 이렇게 해갖고 강의를 다시 집어넣고, 네, 강의는 안 들어가네. 똥이 짱하지. 집어넣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제가 인형을, 몸통을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봉투도 아침에 만든 거. 아침에 만든 봉투. 얘도 아침에 만든, 이거 남은 거. 다이오리에다 붙일 거라서, 다이오로 랩핑지. 그리고 아침에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말고 큰 봉투도 만들어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덜 도착된 것 같다. 도착이 덜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밑에가 좀 막혀있는 규격봉투 같은 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예쁘장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야, 일단 인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억력이 제가 안 좋아서 지금 잃어버리면 안 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생각나도 지금 포션을 했는데 이렇게 예쁜 걸로 먹어가지고 통에 듣던 걸로 먹어서 나는 잘 쓰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아, 생각났다. 정원 미니어처 집에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인형을 한 네 번째 정도 만드는 건데, 털실 인형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원단 인형으로 만든 거, 파우치 인형으로 만든 거야. 몸통을 이렇게 솜을 넣으면 되고요, 안에다가. 약간 가슴패드, 좀 민망한데 여자분들 속옷 가슴패드는 약간 그런 소재 같아요. 근데 나름 털이 귀엽다. 털이 잘 빠지는구나. 몸통? 귀도 만들었는데 약간 공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고양이 귀 잘 돼버려가지고 붙이면 나름 귀여울 것 같고, 눈도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다리 팔만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곤하고 귀찮아서 미룰 것 같다. 만드는데 한참 오래 걸릴 것 같다. 여러분 영상 길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격하게 끝내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많이 힐링하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